네, 9시입니다. 9월 21일 대민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길을 넣어드리는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잘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역시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 1.5% 하락했기 때문에 약세 출발합니다. 네, 9시 한 반 정도까지는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오늘은 에코프로, 어제 강세를 본 에코프로 등 사총사들이 일제히 약세 출발하는군요.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세 출발해서 딱히 뭐라고 할 말할 게 좀 없네요. 네, 메이플님은 스스로 판단하실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카페 자료들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 하락 종목이 1100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흘째 하락 종목이 지금 1180개면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0.8%지만 실제 체감 지수는 1.5%에서 2% 정도 하락이다. 지금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날이 지금 나흘째 지속되고 있다면요. 지금 지금 나흘 동안 코스닥 지수가 한 6% 정도는 하락했다. 굉장히 크게 하락한 거죠.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은 2차전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전반적으로 동화기업, DI 동일이 이건 양극박, 거기 알루미늄박이죠. 양극재, 집천재에서 알루미늄박 업체인데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좋네요. 좀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뭔가 개별적인 흐름이 있어서 2차전지가 좀 에코프로나 그 사청사의 영향을 좀 벗어나서 개별적인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동화기업도 그런 일이 있죠. 그 동화기업이나 이런 흐름들 괜찮네요. DI 동일 강세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튀어나와서 개별화됐으면 좋겠다. 바이오들 한번 볼까요? 바이오는, 네, 오늘도 알테오젠의 최근 얘기가 많죠. 알테오젠의 머크가 인수할 거다, 뭐 이런 네네 그 찌라시도 돌았고 그 뻥이다 그런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요. 알테오젠 또 좀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들은 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동력이고, 자 후공정 쪽, 네,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소부장들 다 마이너스. 조선 마이너스권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산 쪽이 조금 불렀습니다. 네, 네오위즈,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어제 1000억 받았다. 미래의 전설 2, 3에 대해서 이제 1000억 받았다 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성화됐습니다. 자, 네오위즈는 지금 참 판단이 힘든데요. 지금 이 회사가 최근에 피해 거짓이라고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큰데, 근데 이게 지금 콘솔 PC 게임이라서 그동안 우리는 모바일 게임 해가지고 구글 플레이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PC는 스팀에서 순위가 나오기는 한데요. 콘솔이 좀 중요한데, 요거는 뭐 어디 우리가 위치를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어제 스팀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해서 오늘 약세 출발하는 것 같은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콘솔 게임의 불모지였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나 외국 영상들 보면 그저 콘솔 게임 하는 측면에서는 야 뭐 듣보잡 나라에서 뭐 콘솔 게임에서는
우리가 모바일 게임은 강국이지만 콘솔 게임에서는 야, 뭐 한국에서 무슨 콘솔 게임 만들었대? 이런 분위기에다 상당히 평이 좋아서 기대가 하는데 지금까지는 좀 시장이 스팀 순위만 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오늘 일부 게임 전문지를 보면 콘솔 패키지가 판매량이 뭐 수백만 장에 해당한다. 뭐 이런 글도 있던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게임주들도 좀 분위기가 좀 올라섰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벌써 위메이드가 천억 받았다. 다음에 오늘 하이브가 2025년 이후에도 BTS와 함께하기로 했다 발표했는데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네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여전히 블랙핑크를 둘러싸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자동차 오늘도 그래서 자동차가 사실은 그동안 자동차도 쭉 빠졌거든요. 참 이런 것만 봐도 참 빠지면 한번 요즘 경향이 쭉 이렇게 빠지니까 그러면 정말 이게 특징 아닌 특징인 것 같아요. 한번 밀리면 쭉 밀려버리니까 일단 뭐좀 밀리면 팔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밀린다 싶으면 아 그러면 이게 이런 경향이 보이는데 네, 자동차 재고가 좀 늘었다. 재고 자산이 늘었다 하는 건데 금액의 얘기입니다. 근데 네, 자동차 메이커 얘기는 야, 비싼 차들이 좀 재고가 늘어서 숫자상으로 보이지만 대수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부족해.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이것도 비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락도.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생각보다는 괜찮다. 8월 수출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의외의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렇게 하락할 구체적이고 합리적 근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는 또 이렇게 빠지네요. 자동차 주들이 어제부터 고개를 드는데 아마 고개를 들면 또 야무지게 들 수도 있어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자동차는 네,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성우 하이텍을 제일 좋아하고요. 성우 하이텍, 화신 순서고 실적으로 치면 SL, 서현, 이바가 그래도 SL이 실적으로 치면 좀 제일 돋보이는 종목이다. 부품주는요.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바이오들은요. 오늘 그래서 알테 바이오는 좀 플러스가 늘어나는 거네요. 바이오도 좀 힘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아직은 하락 종목이 1000개가 좀 넘습니다. 현대오토앱, 오늘 현대오토앱에서는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NH 증권에서 실적 순항 중,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에,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 지금도 자동차가 전장화되는 시대,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거는 현대오토앱은 분명하다. 네,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만 한번 빠지면, 이런 연봉도 무섭죠. 시총이 막 5조, 이게 시총이 한 현대오토에 한 시총이 5조 될 건데, 5조 되는 종목도, 네. 이날 25%가 움직였네요. 로봇 관련주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하락 좀 에코프로가 오늘 좀 플러스하네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네 종목들이 좀 몰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총사가 좀 몰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상승한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급증한다거나 이런 현상도 좀 사라지면 좋겠다. 희망사항인데 어제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9시 10분인데요.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지금 0.6%,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에 비하면 뭐 크다 할건 아니고요. 근데 상승 종목은 201개, 하락 종목은 630개, 하락 종목이 한 3배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체감지수는 1% 이상 하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지금 0.4% 하락인데요. 상승 종목은 345, 하락 종목은 1133,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1100개가 넘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상승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수 낙폭은 적으나, 역시 이들이 움직이니까, 하락 종목이 많다. 이거는 어제의 흐름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마 뭐 우리 경험대로 한 9시 30분 정도까지는 자, 오늘 아까요, 요게 좀 뉴스가 떴는데, 요거는 좀 우리는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요 내용을 떴는데요. 최정우 회장 검찰 정치 포스코. 지금 최정우 회장이 지금 2연임 아닙니까? 2연임. 그래서 아마 내년 24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회장이라기보다 다음 회장을 정하는 아마 위원회가 출범을 했을 겁니다. 위원회가 출범이 돼서 다음 회장을 선임하는데, 그동안 최정우 회장이 작년부터 엄청 그기 언론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우물의 무에르또부터, 네, 뭐 포스코가 굉장히 자원을 막 확보하고 뭐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거다 등등 많이 한 배경,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잘한다, 내가 또 3년임 해야 되겠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언론을 아주 활동을 하는 걸볼 때, 3년이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네, 지난번에 어느 단체가 이걸 고발, 시민단체가 고발돼서, 이런 문제는 만약에 이분이 3년임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본숙화한테는 좀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뭐가 부정적이냐? 이제는 적극적으로 막 언론 활동을, 홍보를 그렇게 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주주 입장에서는 저거는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정우 회장이 3년임에 도전하지 않는다, 혹은 지금 이제 관둔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좀 한번 보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고A님 소리가 작아졌다 크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에서 좀 멀어졌다가 아까 제가 좀 고개를 흔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장 초반은 연회 때처럼 오늘도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데, 오늘은 좀 전략 후강, 옷장에 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또 강세,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에코프로가 이렇게 쫙 올라갈 때 상승 종목이 급감하고 하락 종목이 급증하는 현상이 어제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뭐 개장 초반부터 하락 종목이 많아서 아무튼 이런 흐름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대로 가고, 여타 종목들은 여타 종목 가고, 이래야 시장이 정상화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나마 좀 아침에 좀 변화가 있다면 위메이드가 천억받았다. 움직이는 이런 조짐을 보이고, 제발 좀 우리 장영구 대표님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위메이드가 상당히 잠재력 있는 회사인데, 우리 장 대표님 좀 잘해서 주주님들이 좀 즐겁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위메이드 분위기가 여타 게임즈로 좀 확산이 될지도 오늘 좀 봐야 되겠고요. 바이오는 오늘도 알테오젠이 좀 플러스권이고, 어제 충격적인 하락을 보니 드닛이 어제 외국인들 매도가 아주 커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좀 달력을 보일지. 부공정 쪽은 좀 많이 힘이 드네요. 오늘은 2차전지 역시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강세권을 돋보이고, 그 DI 동일, 이런 것들이 과연 개별주로서, 개별적인 흐름으로서, 2차전지 분위기를, 지금까지는 그 사총사들 분위기에 너무 억눌려서 모든 종목들이 참담하게 하락했는데, 개별화 될지, 그것도 오늘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마주님, 중앙에서 사명 변경. 그죠? 이 회사, 이제는 등기가 거의 끝났을 건데, 그, 회사 이름 변경하면 그 등기 한번 해야 되잖아요? 어제, 이건 어제 방송하고, 언제가 되나요? 보통 추천 끝나고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등기하고 다 끝날 것 같은데, 조만간 될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역시 미국 시장 하락, 또 에코프로의 상승 이런 걸 영향으로 코스닥 시장이 하락 종목이 지금 오늘도 1,000개가 넘지만 그래도 오늘 5장의 반전에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만하다. 좀 5장에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 아침 분위기가 너무 무겁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딱히 아침에 눈에 띄는 종목은 없지만 종목으로는 위메이드, DI 동일 이런 것들이 좀덜 알려진 DI 동일 같은 거덜 알려진 종목인데요. 이런 흐름들이 여타 종목으로 좀 확산될지 저도 계속 좀 유심히 보면서 시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요즘 아주 몸이 무거워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합병이 나가지고요. 무슨 주식시장 꼴이 이런가 싶어가지고 요즘은 뭐랄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합리적인 재료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력감도 느끼고 제가 요즘 굉장히 몸이 안 좋은데 오늘도 한 9시 30, 40분까지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방송 시간을 좀 줄이는 것, 줄인다기보다도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9시 30분 정도까지가 시장에 의미가 있지. 그 이유는 좀 의미가 좀 덜하다. 그런 말씀이셨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좀 밀도 있게 진행하는 쪽으로 하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쨌거나 에코프로 혼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시카님, 그렇죠. 시장이, 저희가 제일 원하는 게 시장이 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뭐 매일 미친 사람이, 우리가 제일 지금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요. 종목이, 사실 에코프로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시가총액 2위 종목 아닙니까? 이런 종목이 어제 하루에 7%씩 움직이고 이래 버리니까
7%씩 움직이면 빠지면 5%씩, 10%씩 빠지고 이러니까 아주 불안하죠, 마음이. 뭐 예를 들면, 두산이다. 이러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2조, 3조씩 하는 주식이 올라갈 때막 이렇게 27%씩 올랐다가, 상한가 갔다가, 이날은 또한11% 올랐다가, 마이너스 10% 갔다가, 그래서 재수 없이 여기 물려버리는 분은 또 단기에 이렇게 한 3, 40%씩 까져버리고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이 막몇 주씩 하는 종목들도 이런 흐름을 보이니까, 지금 투자자 전반이 주식을 볼때 너무 불안하죠. 내가 지금 과연 주식이 이 자칫 잘못하면 또 금방 눈 깜짝할 새한 1, 20%씩 밀려버리면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현대오토에이부터 마찬가지. 이날 9월 12일 날10% 올랐다가 마이너스 16%, 하루에 26%가 시가총액 한 5, 6조짜리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세가 돼버리니까 이런 변동성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변동성이 잦아들고 좀 재료가 주가에 밑에들고 그런 정상화된 장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전히 널뛰는 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 심리가 굉장히 거기다가 이제 하락 종목까지 연일 1000개를 넘어버리니까 지금은 뭐 시장 참여자 모두가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불안한 마음이고요. 그렇습니다. 빨리 시장이 좀 자본해지기를,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좀 기업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주는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장세 오기를 너무 기대하는데 지금은 재료가 있다고 한들 주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9시 23분인데요. 수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코스닥만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13분 지났는데요. 코스닥은 아까는 0.38%에서 지금은 0.56%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등락 종목은 지금 385,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이 1104, 상승 종목이 40개 정도 늘었고요. 하락 종목은 29개 정도 줄었는데, 상승 종목이 늘은 것은 반가운 일이나, 그렇게 아직은 의미 있는 변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아서 지금 에코프로 BM이 멀쩡해서 지수는 0.56% 하락이지만 우리 체감 지수는 지금 한 1.5에서 2% 정도 하락이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그날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아서 우리 애청자님 보유 종목 대부분은 다 지금 마이너스다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아침은 이렇게 출발하더라도 오후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될 만한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악재가 없거든요. 무슨 금융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 뭐 위기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순전히 이거는 우리 시장 내부의 심리적인 문제다. 야, 요즘 막 컨디션은 참안 좋습니다만, 휴리옥스 바이오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는 참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만, 이거는 바이오 신약 개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세포 분석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좀 우리나라가 점점 참 바이오도 강국이 됐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원래 이런 의료 장비 이쪽은 우리나라는 정말 변방이었죠. 변방에 변방에. 있는데, 아, 우리나라도 정말 좀 핵심적이고 쓸모 있는 바이오 장비까지도 만들어 가는구나. 공부를 할수록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좀 근거가 있구나. 그러면서 또 반성을 엄청 했습니다. 아, 이게 상장 달때좀 미리, 저도 바이오는 징글징글해. 바이오가 몇 년째 엄청 빠졌잖아요. 바이오가 징글징글해서. 좀 저도 등하시 했는데, 아, 좀 공부를 미리 해놨으면
좀 놓치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또한번또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편견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반성을 했어요. 편견에 빠졌었구나. 하기야 그전에는 바이오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뭐다 잘못되니까 기업들이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웠는데 참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면서 야 우리나라가 참 알맹이씨 가는구나. 옛날에는 정말 한 2, 3, 22여 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하나 보고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자동차 뭐다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아주 기술력도 있고 요즘은 또 중견기업들 웬만하면 영업이익 200억에서 1000억씩 나는 회사가 많거든요. 예전엔 참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누구 말대로 우리 언론하고 정치만 잘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날아다닐 나라인데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공부 끝나는 대로 리포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차 전지는 뭐 확산되는 조짐은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방산으로 플러스 좀 문제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위메이드 강세가 아직은 여타 게임주로는 확산되진 않는 모습이고요. 엔터들도 조용한 편. 소부장들도 여전히 조용한 편입니다. 서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 한번 밀리니까 9월 초에 고점 쪽한번 밀리니까 18만 원 하던 게 13만 원대까지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쭉 밀려버리니까 참 요즘은 저하튼 한번 밀리면 주가가 횡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주가가 안 오르면 빠지는 것 같아요. 빨리 시장이 이런 부분도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20, 30%씩 최근에 9월 들어서 여러분들 웬만한 종목들 다한 20, 30%씩은 다 물리는 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공정적도 20, 30%씩은 다 고점 대비 밀렸더라고요. 네, 한수님 혜성 DS 많이 빠지는데 혜성 DS만 그런 거 아닙니까? 혜성 DS도 다요 정도는 다 빠졌습니다. 최근에 9월 들어서 부공정 관련주라든지 엔비디아 관련주 등등 다들 20, 30% 정도는 특히 한 20%대 정도는 빠졌다 하면 아이고 내 주식이 뭐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아, 이 정도가 지금 평균이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법 빠졌죠. 여러분 은봉이 하나 나면 쭉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뭐가 한번 은봉이 나면 일단 팔고 다시 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물론 지금이 약세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제시카님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보시면 그동안 제 9월 들어서는 여러분 판 주식은 다 잘하셨어. 팔고 나면 내가 판 것보다 다 떨어져. 산 거는 다 잘못했죠. 산 거는 다 물렸어. 이게 지금 9월 장세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이렇게 하락 종목이 1000개를 넘나드는데 최근에 7일 중에 오늘까지 하면 최근에 8일 중에 6일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데 이거는 뭐 지금이야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누가 뭐제 아무리 워렌 버핏이 주식을 하더라도 지금은 8일 중에 6일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기 때문에 사면 물리고 판 거는 잘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좀 시장이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다시 밀리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금까지 지금 9시 31분인데 지금까지는 심리적 영향권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지금 나스닥이 어제 1.5% 하락한 영향이 지금 주가에 지금까지는 반영됐다.
이제부터는 우리 시장으로 가는데, 오늘도 분위기는 만만치 않아요. 어제랑 똑같은 모습인데,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 종목이 오늘도 좀 1100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어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기 오늘 좀 찝찝하네. 어제도 아침에 에코프로 올라갈 때, 야, 어제는 오후장을 좀 어떻게 할까 기대를 하다가 에코프로가 아침에 너무 오르는 걸 보면서 아, 오늘도 분위기가 흐트러지겠구나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 흐름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이것들이 하락 종목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살펴보시고 시장 내부적으로는 아직은 또다시 뭐 주목할 만한 종목은 보이지는 않으나 소테마라 보면 네, 위메이드 상승 이런 게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2차 전지는 DI 동일 이런 것들이 개별화되는 조짐이 보이는데 2차 전지 전반으로 좀 개별화되는 조짐이 보일지 이거 좀 눈여겨보시고요. 최근에 우리 제시카님 말씀 들은 바이어들도 지금 알테오젠이 시세의 연속성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의 연속성을 내는 종목이 나오면 또뭐 이등 주무 없어 찾는 게 분위기니까 바이어도 알테오젠 중심으로 바이어 분위기 형성될지. 즉, 바이어는 알테오젠 중심으로 뭔가 기운이 옆쪽으로 좀 퍼져나갈지. 2차 전지는 DI 동일 이 흐름이 여타 개별화되는 쪽으로 좀 퍼져나갈지. 그 다음에 게임주로는, 네. 리메이드가 나름 알맹이 있는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분위기가 퍼져나가서 시장 오늘 오후장에는 우리 소망대로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를 능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를 저도 소망하고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중심으로 우리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부터 가을인데요. 여러분들도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으실 건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이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남은 시간은 장중 속보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아태미 경제TV였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